안녕하세요. 릴리스 가든입니다. 오늘은 일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심플한 프랑스 자수의 22번째 시간인데요. 장미 모양의 리본이라는 뜻으로 오브노벌 스티치와 비슷하게 타원형의 장식을 만드는 로제트 스티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스티치 월 포스터에 연습해보고 액자에 옮겨주겠습니다. 세 가닥의 실을 준비해주세요. 바늘을 도안의 위쪽에서 빼내어 표시된 크기만큼 원단을 떠줄 건데요. 이때 표시된 도안에 약 2mm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. 실을 바늘의 아랫부분을 지나 윗부분으로 크게 감아줍니다. 이때 바늘에 꿰어진 실과 돌리는 실이 엉키지 않게 주의하면서 도안의 크기만큼 4번 정도 감아줍니다. 실을 감아줄 때 실이 느슨해지는 부분이 없도록 짱짱하게 감아주어야 꽃을 만들 때 늘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. 다 감았으면 스티치의 아랫부분을 잡고 바늘을 위쪽으로 빼내어줍니다. 위로 한 땀 넣어 윗부분을 고정하고 아래로 내려와 마지막 실고리 안쪽으로 바늘을 빼내어줍니다. 다시 바깥쪽으로 한 땀 넣어 스티치를 고정하면 로제트 스티치가 완성됩니다. 이를 바로 플라워 액자에 옮겨 스티치를 해주겠습니다. 여기서는 로제트 스티치 3개를 겹쳐서 꽃을 만들었는데요. 가운데를 먼저 스티치해주고 이를 덮을 수 있게 왼쪽과 오른쪽을 겹쳐서 스티치해줍니다. 이때 실을 바늘에 감아주는 횟수를 4번 정도로 하고 더 볼륨감 있는 꽃을 원하시면 좀 더 감아주어도 됩니다. 로제트는 장미 모양의 장식이란 뜻으로 꽃을 수놓을 때 이 스티치를 많이 사용하는데요. 원단을 떠주는 길이나 혹은 실을 감아주는 횟수에 따라 꽃의 모양이 달라집니다. 이번에는 왼쪽과 오른쪽을 먼저 스티치해주고 가운데 스티치로 이를 덮어서 꽃을 만들어줍니다. 순서는 마음대로 정해도 되니까 좀 더 편한 순서대로 스티치를 해주세요. 오늘은 로제트 스티치를 사용하여 꽃을 수놓는 방법을 배워보았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루프 드 블랭키 스티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이며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이나 블로그에 남겨주세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.